다음. 총각 귀신이 없는 이유. 몽달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총각 귀신에 해당되는 귀신이 있는데 영동지방에서 설화를 찾아볼 수 있다.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 전에 그녀한테 반해갖고 상사병 앓다가 죽은 총각이 있었는데 묻으려 그랬는데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때 황진이가 자신의 속 적삼을 얹어주고, 그러니까 속옷을 얹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그러니까 상여가 떨어졌었다고. 속옷 한 장이면 만족하고 성불해버리기 때문. 아, 이런 장면이 있네. 드라마 황진이. 속옷 줄게. 이제 그만 꺼져. 잘가. 이런 비영신. 다음. 부산 지하철에 진짜 나 지하철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부산 가서 여성 배려칸이라는 게 있긴 있군요. 꽃다리들 가슴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이게 운영하는 시간이 따로 있구나. 6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배려칸. 그래요. 요런 것들도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뭐 여자 독서실, 여성 주차장, 여성 배려칸. 이제 여성들만 걸을 수 있는 여성 귀가 안심길까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죠. 네. 송미쭐미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부산 사시는 분들 그럼 여기 타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내 딱 여자들만 다 있는 공간에 갑자기 지하철 문 딱 열리면서 딱 문이 안 열리지? 문이 있나?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지하철에 문 있냐 랄프야? 지하철 옆으로 열리지 않나요? 아, 열고 맞나? 두 개가 열려요. 아, 그래? 지하철 문이 열리고 얘가 열리고. 아, 그래? 네. 그럼 이제 여자들만 타 있던 공간에 딱 들어가면 마 한나마 나가라 끄지라 그지라 개 같은 새끼야. 직접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없는데 리을이은 여자 구 남자 일 비유림. 여기 들어가면 남자들 조리 돌림 당해요? 그러진 않아. 맨날 왔는데 아무도 안 그런다고. 아,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거지. 남자 탄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죠. 아, 들어갈 때 자이루 그런다고? 자이루 자이루 그래. 저기 가서 코트 방송 틀어놓으면 개꿀. 씨발. 곧 사라질 칸입니다. 엄격 영상 저기서 틀면 딱 레전드겠네. 다음 또 볼게요. 이거 아키네이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잠깐만. 이름에 히읗이 들어가나요? 당신의 캐릭터의 보스몽. 아, 설마. 설마 그 전술의 그 카스인가요? 50세 이상입니까? 나는 참 저도 방송 쉬면서 DC를 좀 했었는데요. 거짓말 아니야.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돼 있는 것만 봤었지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개꿀 아닙니까, 저? DC 하면서 뭐 야길도 봤었고 실베글도 봤었고 바이크 갤러리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못 봤어요. 한 번도. 새벽에 갤질하다 보면 한 번씩 보나 보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니 하지 마. 뭐였어? 보내지 말아 줘. 아니 하지 마. 나는 커뮤 아무리 많이 해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아, 얘기하지 마세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이다. 내 친구 중에서 숙대
약대 간애가 있었는데 인스타에 지들 과 소식지를 올리는 건데 남자셋 여자셋 이렇게 홍보 모델 마냥 책자에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숙대 약대에 남자 입학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차단당했다고. 알고 보니까 위에 있는 남자 3명은 탈코한 애들이었다고. 예, 여자라는 게 믿겨져? 라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야, 뭐야? 바나나 수확한 건가 보네. 열대 지방에서 잘해놨네. 아, 옥수수구나. 싱글벙글 남녀 공감 차이. 아, 토끼 사냥하는 거. 다음. 얼굴이 패션을 살리는 경우. 원빈이랑 고수네요. 와, 고수 패션. 범죄급의 패션이다. SBS에서 방영하던 포켓몬스터 시절. 이 친구가 저 꼬북이구나. 파이리, 갸라도스. 왜 지금 포켓몬 좀 다른가 봐? 이때랑 캐토피. 돼지몬, 고양이, 잠만보, 고스트, 도가스. 얜 뭐야? 껌이야? 메타몽. 도가스, 라보크, 오리, 오리파덕, 곰돌이. 얘 뭐지? 파들고 있는 애가? 파오리. 파오리. 얘는 뭐야? 혹등이? 라프라스. 라프라스. 어우, 다 아네. 포켓몬 다들 좋아했나 보다. 형님 무슨 장식 예명에 다니십니까? 아니 모르겠어. 애들 이름을 안 봐가지고 씨발. 포켓몬 장명소냐? 아, 나 씨발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로사 로이 아니야? 로켓단. 이건 알지. 어렸을 때는 되게 얄미웠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되게 섹시하더라고 얘가. 얘가 이슬이. 어릴 땐 몰랐는데 로사 미쳤음. 어우 씨볼년. 결말이 나왔어 포켓몬이? 지우랑 피카츄랑 결혼하고 웅이랑 롱스톤이랑 결혼하고. 또 이런 걸로 또. 왜?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수간 몬스터. 아 그래? 모르겠다. 나는 애니메이션이 별론지. 미국에서 흑수저들의 음식 사막화 현상. 이게 뭔 말이냐? 이건 정크푸드들이잖아. 음식 사막이 무슨 얘기냐? 푸드 데저트. 거주권역 1km 내에 신선식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곳을 음식 사막이라고 부른다.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서 볼 수 있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비싸서 사막을 여유조차 없다.
아, 그걸 이제 음식 사막이라 그래? 오히려 좋아, 나는. 이 올리브쌤이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선진국이라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엄청 큰 나라니까요. 다음에 봐요, 바잉. 네. 오히려 좋아. 난내 주변에 다 마라탕집이랑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어. 더럽다, 기괴하다, 논란 중인 혀들. 자폭하냐?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분은? 백태가 하나도 없네, 이분들은. 더러워 지불려나. 와, 뭐야 이건? 뱀녀야? 혀를 갈랐네. 되게 신기하다, 인체의 신비가, 그지? 혀가 저 무슨 뚱이 손가락 마냥, 그지? 저게 근데 혀를 반을 가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신경을 움직일 굴복하라. 수 있대. 그 혀가 하나가 두 개인 것처럼. 저기에 끼면 눈? 어우. 별별 패티시가 다 있네. 사실 근데 혀짤 원탈은 저걸로 통. 나한테 남의 있어서 내 집은 그대로 인생의 혀짤 좋지. 원탑은 박한별 씨야. 인정? 그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 바이크 길러리죠? 예. 위 영상의 주인, 닉네임. 부산 대표 적밥, 부적밥 아저씨. 실제로 봤던 사람이고, 제가 또 박예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친근하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온다는 게. 예. 이 아저씨가 이제, 부산 사는 아저씨인데, 거제도 간다 그래가지고, 거제도 가다가, 바이크가 개작살났어. 그래가지고, 팔 양손 기부스하고, 완전 그냥, 예, 바이크도 개작살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좀 친한 갤러들이 장난친다고 부고 소식 전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그 글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뭐야, 반가이 댓글 달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아, 박일 아저씨들 재밌지. 이 아저씨도 존나 상남장객 저번에 그 10만장에서 저도 저 있었는데 가면 조만간 부산에서 밤에 왔다고 하더라고. 부고 소식 서울 올라오겠네. 갤러들 구경하고 기운 기운 기운. 싶어갖고 같이 바이크 타고 잠수교 가고 그랬었는데 좀 아무튼 빨리 쾌유를 바랄게요. 헬멧 보니까 아주 개작살 났더만. 헬멧이 개박살 나가지고 다행이야. 그만한 게 다행이야. 살았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DC 인사이드 내에서 가장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고인다 그러죠? 고이는 곳이 아닌 곳, 그러니까 새로운 유입이 계속 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바이크 갤러리예요. 이제 접거나 죽거나거든요. 예, 진짜로. 옛날에 뭐 같이 갤하던 갤러들 몇명 죽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예. 코트 딸배야? 접거나 죽기 때문에.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박엘글이 이렇게 저희 카페에도 올라오니까 또 특이하네. 예. 1년 동안 정체를 숨긴 스웨덴 뷰티 유튜버 남자구나? 그러니까 그
엄청 인기를 끌고 갑자기 엄청난 셀럽이 돼버려가지고 스웨덴 공중파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유명해지고 알아본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창들이 이 새끼 남자였다는 거 신상을 까버림. 1년 동안 여자인 척 속인 거 사죄받고 남자라는 걸 밝히게 됐다고. 심지어 남친도 있는데 고추도 아직 안 잘랐다고. 1년 동안 속인 놈도 대단하고 속은 년들도 대단한다. 어떻게 숨겼지? 목소리 자체를 여자처럼 낼 수 있는 그런 성대를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토크온 내에서 그걸 막 훈련하더라고. 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연습방이라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강좌를 해줘요. 그 목소리 내가지고 이제 게임해가지고 메이플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자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이제 아이템 좀 뜯어내고 뭔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밝아요. 그쪽이. 네. 형이 옛날에 지냈던 란 모습도 여자 목소리 잘 냈잖아. 그치 그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유랑 그 박재범 씨랑 같이 해가지고 둘이 콜라보 해가지고 노래 냈는데 아 근데 박재범은 진짜 잘생겼다. 그냥 되게 좀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아. 피부도 너무 좋고 여자들 박재범 다 좋아하잖아. 존나 호감이야. 저 JYP에서도 박재범 씨 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2PM 데뷔하기 딱 전이었는데 그 지하 연습실 있어요. 거울 쫙 있고 예 그 당시 원더걸스 있었고 2PM 2AM 이제 데뷔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2AM 그 뭐라 그러냐 2AM의 그 야구에서 저거 그 대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그거 벤치 후보 그렇지 상비군 맞아 2AM 상비군 2AM 멤버 딱 3명이 정해졌는데 마지막 멤버가 이제 이창민 씨였고 창민 씨가 대 바로 앞에서 오디션을 봤었고 저는 그 바로 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카메라 테스트하고 이제 뭐 오디션 보고 이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JYP 이제 가서 정말 많이 드낙거렸었어요. 근데 이제 2PM은 아마 조가 다 짜여져 있어갖고 임수홍 씨랑 해가지고 원더걸스 씨들도 저 굉장히 그때는 인기가 많아갖고 완전 텔미로 빵 떠갖고 있을 때라서 그래도 그 안에서는 다 인사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됐건 초등학생이 됐건 어른이 됐건 40대 뭐 됐건 다 인사를 해요.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좀 인성을 그때부터 중요시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박재범 씨 있었는데 되게 이 좀 성격이 완전 그냥 인싸 그 자체 주위에 사람들 다 몰려있고 좀 개그캐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이제 멀찌감이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앉아갖고 그들이 웃고 있으면은 저도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80% 동의하는 죽음 안락사 찬성하십니까? 80%가 찬성한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락사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죠?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저출산이 뭐니 해가지고 인구 고령화 시대 돼가고 있는데 안락사 이거 생겨버리면은 인구 거짓말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진짜 한 20% 이상은 죽을 듯, 무진장 죽어나갈 듯. 안락주 한 잔 먹게 해달라고. 또 스웨덴이 또 이게 굉장히 또 복지가 좋은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스웨덴에선 거기서는 이제 좀 그 안락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락 캡슐이 생겼대요. 전에는 원래 이렇게 굉장히 쓴 어떤 그 안락주를 이 저 소주잔 같은 데다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써요. 그거 먹고 이렇게 눈이 슬슬 감기면서 그러고 죽는 거거든요. 예, 저기 없이. 예, 스웨덴이 아니라 스위스. 스위스. 근데 이 안락 캡슐 안에 있으면은 여기서 자버리면 그냥 죽는 거래요. 고통도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근데 난 죽음이 두렵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난 죽음이 진짜 두려워요. 왜냐? 내가 죽고 나서 그 자의식이 끊기기 때문에 내가 숨쉬는 기분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TV가 꺼지는 거니까.
난 그래서 죽음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사후 세계는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니까. 지옥 갈까봐 두렵다기보다는. 세기가 바이크를 취미로 하고 있어. 바이크 타다 죽으면은 이제 그 죽어도 좋아. 차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또 이번에 여행 갈 때 사망 플래그 된단 말이야.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나 약간 PTSD 있어요. 저 부산 갔을 때 누나가 꿈꿔가지고 태훈아 가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 사고 났잖아요. 하지 마세요. 예. 복선됩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아무튼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몸이 두려운 양반이 무면허 운전하냐. 다음. 죽어도 후장이란 마인드로 타는 구였어. 꼭 마지막에 시발 나오. 또 공감글 왔다. 리얼 아싸들만 공감하는 술자리 특징. 남자끼리 술 먹는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술 좀 먹다 보니까 아는 친구가 아는 여자 한 명 부른다고 함.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함. 여자하고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서 아, 안녕하세요. 네. 술 마시는데 친구들은 여자하고 같이 하오우인데 나만 말없이 술 먹음. 여자가 보다 못해 저분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요? 말 좀 해요 이래. 그러면은 얼굴 벌개지죠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은 나보고 야, 저 새끼 왜 저래 왜 저러냐? 야, 왜 그래? 아이씨 왜 또 술 먹다 분위기 좋창네. 집에 갈래? 애들 다 2차로 술 먹고 노래방 가는데 나는 괜히 안 좋은 표정 지으면서 아 나 지금 갑자기 일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괜히 괜찮은 척 아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왜? 괜찮아? 왜? 애들이 갑자기 딱 모여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챙겨주는 척을 하는데 그게 다 척인 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더 족 같은 거야. 아 지금 갑자기 아우 나 저 일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갖고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아 그래 알겠어 들어가고 어 발에다 줄까? 발에다 주면 돼 그냥 야 같이 갈게 하면서 야 담배 한 대 피자 이러는데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봐. 아이 됐어. 아 그래 괜찮겠어 진짜? 알았어 들어가. 현실 고증. 지팔 어제부터 죽 같은 거만 있네. 알았어 알았어. 예. 진짜 찐따는 애들이 척도 안 한다. 말 안 하고 사라져도 아무도 모름. 자 다음 말 못하는 찐따 새끼들 특징 갈게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분명 할 말이 많았는데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친구랑 말싸움 했거나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 어떤 여자애랑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억울해.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 그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 이빨 닦고 있거나 머리 감고 있을 때 그러면서 아 씨발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으면 됐었을 텐데 하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막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림. 한 3, 4명 이상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서 어버버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뭔지 알아? 어? 오늘 막 날씨가 좋아. 그리고 학교에 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있는데 얘기하다가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집중을 해.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막 말 더듬고 이상한 말을 해. 그럼 서로 민망해갖고 쓱 쳐다보다가 다시 다른 데를 봐. 그때 개민망해. 씨. 뭔지 알아? 이거 너 해명 방송했을 때 아니냐? 그 다음에 반박해야 되는데 머릿속 하얘져 버리고 말하다가 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임. 지 벌려나 그 맥이라고. 방금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아서 버벅거림. 혼자 있을 때나 자기 전에 반박할 말이 떠오르고 그렇게 말했으면 이겼을 거라고 정신승리하고. 응 더 얘기해봐. 응 서버하면 그만이야. 왜 아픈 상처에 염산을 들이고 계십니까 28. 알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라 덩카시 해준다 18년아. 자전거 도둑 퇴치 방법.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전거 도둑들이 많지 않은데 외국에는 자전거가 그냥 뭐 장치 안 해놓고 세워져 있만 있어도 자전거 훔쳐간 애들이 엄청 많대. 이건 뭐 저 인종을 떠나갖고 자전거 엄청나게 훔쳐간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연스럽게 가갖고 타고 도망가 버린대. 다음. 늘 이동 따시네. 한남이 못생긴 것이 못생겼다고 하는 것이 세뇌인 이유. 신전 미은 미은나 알려줄 수 있다. 일본에서 질문이 올라와요. 한남 못생겼죠?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세요.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건 인터넷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봤는데 여자는 봐줄만한데 한남 새끼들 머리통이 존나 크고 못생겼다고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색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하도 그런 말이 있는 걸 보면 세뇌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한남콘 사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됐었나 봐요. 일본에 살다가 3주 전에 한국에 왔는데요. 왜냐면 나는 인터넷에서 한남 못생겼다라고 세뇌당했는데 헐 막상 한국 와보니까 한국 남자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깜짝 놀랬다고. 한국 커뮤니티를 자주 둘러보다가 막상 한국에 왔는데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한국 남자랑 2년째 신혼생활 중이라는 네, 이 일본 여성분이고 이쁘시네. 넌 아니야. 한국식 아파트 세탁하는 방법. 아파트 이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제 아파트에 적혀져 있는 그런 마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구려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뭐 제 입으로 굳이 얘기할 순 없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막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것들 세탁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요즘에 입주민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름 자체를 세탁해 버린다 그래요. 위례 부영에서 아파트에서 위례 더 힐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위례 더 힐. 훨씬 낫죠? 예. 휴먼시아인데요. 서이 스타필드로 바뀝니다. 원래는 이게 휴먼시아. 예. 또 하나 웃긴 곳이 있습니다. 스타힐스. 스타필드가 아니라.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첫 이름이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라고 합니다. 예. 신월동에 사는데 왜 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신정으로도 성에 안 차서 한술 더 떠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로 개명을 하고 목동도 노양심인데 앞에 센트럴까지 갖다 붙이면서 주변 아파트들이 반응이 저게 뭐야? 신월동에 목동도 아닌데 왜 목동이라고 저렇게 이름 지었나요? 하는데 막상 우리 아파트 마크를 보니까 아씨 우리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붙여놔요. 아파트 변경 명칭 제안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딱 이런 거 올려놔요. 그냥 삽시다. 목동도 아닌데 웬 목동? 적당히 합시다 좀 이러면서 예 어떻게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예 그냥 삽시다. 예. 이 성추행이라는 걸 자꾸 이제 가불기로 쓰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활동할지 네. 권한호 비응 실령 진짜 저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당근마켓에서 신종 애누리 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키보드를 팔았네요. 저도 키보드 팬들한테 참 많이 팔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클레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항상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나중에 또 키보드, 이 키보드 또 팔 일 있으면은 예, 여러분들한테 팔도록 할게요. 아시죠? 항상 싸게 올려드리는 거. 예, 거기다 또 사인까지 해가지고. 자, 아무튼 예, 키보드를 팔았다고 합니다. 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상태가 명시된 거랑 좀 달라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며칠 사용하고 보관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들거림이 올 수가 없다. 특히 WASD가 특히 심하고요. 4개월 쓴 제 것도 이리 번들거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건 받고 나서 이게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며칠만 쓴 거 맞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용감이 있을 정도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적으신 이유가 뭐죠 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번들거림이 제 사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번들거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아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일주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이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키보드들을 다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 저 키보드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것만 사용하겠냐고요. 제가 레오폴드 기기만 이 정도 쓰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번들거림이 와있죠? 물건이 이상하다 생각되시면 환불해드릴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되게 잘 처리한 것 같은데? 택배 그냥 뭐 환불하면 되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매자가. 아니 저기 제가 전체 환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환불해줄 수 없을까요? 좀 얼마 좀 빼줘요. 계속 써온 제 키보드보다 며칠 동안 사용한 판매자님의 키보드가 더 번들거리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어떤 키를 자주 누르시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형을 며칠 사용했다면 이럴 수 없는데 새 걸 구매하신 게 아닌가요? 이러면서 계속 그 딴지를 거는 거야. 그럼 환불하면 되잖아. 저기요, 지속사용 생긴 게 아니고 핸드크림 같은 걸로 생긴 단순 번들거림일 것 같은데 그냥 물티슈를 한 번만 문질러 보시면 그게 누적이 아닌 걸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거짓을 할 정도로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해요. 진정성이 느껴지죠? 근데 또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기 알코올 수압으로 제가 박박 닦고 물기가 사라진 뒤 다시 봤는데 달라진 바가 없는데요. 구매하실 때 새 제품 구매하신 거 맞죠? 중고 구매가가 아니라. 아, 저 됐고요. 환불해주세요, 그냥. 아, 환불해드릴게요,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 전체 환불을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기간이랑 상품 상태가 일치하지 않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사용감이 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 됐고요. 그냥 보내주세요. 환불해드릴게요. 판매자님. 제 키보드랑 판매자님의 키보드 차이가 안 느껴지세요? 이 번들거림이 있는 걸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이게 뭐 묻어서 그런 거면 저도 알죠. 레오폴드 새 거 나도 많이 만져봤습니다. 사용감이 진짜 많은 것도 만져봤으니까 저기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통화 불가능하고 원치 않아요. 그냥 인정하시고 얼마 좀 빼주세요. 아, 그냥 저 만 원만 좀 빼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제 키보드랑 비교해드렸잖아요. 아니 저기요, 만족 못하셨으니까 환불해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히 입장차가 어려운 이야기가 없으니 환불해드릴게요 그냥. 아, 전 이게 필요해요 판매자님. 상태가 다르니까 만 원만 좀 빼줘. 만 원만 빼줘. 족하시고요. 환불하면 서로가 서로 끝날 것 같고 저 이미 예, 성 나갔어요. 예, 못해드립니다. 예? 만 원만 빼주면 되잖아요. 환불하면 전 불편해요. 언제 또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만 원만, 예? 만 원만 빼서. 저는 저기 잘 들으세요. 부분 환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서로 웃으면서 그냥 좀 이렇게 끝냅시다. 저 그렇게 더러운 판매자 아니고요. 기분 상했으니까 그만합시다. 아 진짜 번들거리면 차이가 안 느껴지냐 이 말입니다. 환불해주세요. 예? 만 원만 빼주세요. 이 씨발 거지 같은 개 버러지 새끼 봐. 죽여버리고 싶다. 와 씨발놈 그냥. 어우 개새끼 그냥. 인정하라니까요. 에? 인정하세요. 번들거림이 있잖아. 인정하고 만 원만 빼줘. 응 조카 환불해줄게. 하, 제가 참 속에 경이끼를 하고 있군요. 그냥 쓸게요. 뭐 이런 게 아닐까. 예, 진짜 씹거지 새끼다. 족거지 새끼. 아우
글만 읽어도 숨이 턱턱 막힌다. 어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기가 나 보내기 전에 이 발령이 박영규 아저씨 저렇게까지 안 하겠다 진짜 그지 중에 상거진의 기웃기웃. 그러니까 어 이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들 당근마켓이 될까 어디 뭐 교환할 때 미리 사진이나 아니 동영상을 찍어요. 그냥 날짜 나오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버리면 돼요. 시벌레 네. 마방 번치 마렵네. 그러면 끝나. 나도 이번에 꽃박이한테 그 로잉머신 팔 때 랄프한테 앉아갖고 이거 시험 운행 해보라 그랬어. 어, 잘 땡겨지고 잘 된다고. 어, 사용감도 거의 없고 먼지만 좀 쌓인 거라서 150만 원인 가지고 샀었는데 80에 팔았죠. 예, 로잉머신. 나중에 또 뭐 혹시 뭐라도 팔 거 있으면 코트에 번개 어, 코트에 당근 마켓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원 받으려면 방향키랑 엔터 뽑아서 보내든가. 그것도 맞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뭐 모든 외교니 뭐니 이런 게 다 끊기고 완전 왕따 국가 돼버렸잖아요. 러시아에서 뭔 짓을 하느냐. 중국이랑 똑같아. 중국보다 더해. 게임이랑 영화랑 영상이랑 이런 문화매체 모든 자료의 불법 복제를 합법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새끼들. 그러니까 토렌트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그냥 아싸리 헐리우드 영화 볼 거면은 불법으로 어, 다운로드 받아서 니들끼리 봐라 이런 거를 그냥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작권 개무시하겠다 이거죠. 미친놈의 새끼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여자를 때렸어요. 여자아이를 때렸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며칠 전 일이긴 한데 회사 다닌 선배 언니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여자의 배를 주먹으로 배빵을 갈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유인 즉슨 맞은 여자애가 학기 초부터 남자애들 중요 부위를 이유 없이 걷어차고 다녀가지고 언니 아들이 그걸 엄연한 성폭행이다 하지 마라 몇 번 얘기나 했었는데 계속 그러고 다니다가 아들이 유독 기분이 안 좋은 날에 또 이 고추킥을 날렸는데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시계를 풀고 점퍼를 벗고 여자의 배를 딱 한 대 세게 때려가지고 여자애가 그걸 맞고 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맞고 다니지 말라고 킥복싱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게 해서 그런지 여자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세게 쳤나 봐요. 여자의 부모 측은 고소한다고 난리치다가 여자애한테 걷어차인 남자애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는 흐지부지 됐고 아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합니다. 예. 더러운 성범죄자를 쑥과 마늘 없이 주먹 한 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 여자의 부모는 나에게 고마워야 된다. 나는 대한민국 제1의 물리치료사다. 라며 자랑스러워해서 언니가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적잖이 당황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훈육하실 건가요? 그래요. 예. 여기 또 어그로꾼 하나 있네. 야, 그런 거는 실시간 코박이들 당근 마켓 경매 어때? 쓰던 딜도 같은 거. 좋까? 원펀맨이네. 어. 강력 조치를 취하든가 무작정 배를 여자 배를 걷어차면 되나? 여자애도 문제지만 똑같이 폭력을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애도 불리한 건 마찬가지지. 이런 새끼들이 이제 어. 이런 새끼들이 이제 지가 만약에 꼬추 한 대 걷어차이면 바로 예, 보펀킹 날리는 새끼예요. 예. 바로 그냥 뭐죠? 보펀킹 맞냐? 아, 보펀맨이 되죠. 예. 이런 새끼들 내로남불이 좋대요. 예. 아, 우리 청라 안마경이 천자랄! 나이따! 나이따! 더비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런, 딱 정말 그, 예? 뭐라 그러지, 이런 새끼 보고? 활정 마렵노 서위 동풍세기. 니까판의 오중식이 뭔 론자라 그러지? 양비론자 그렇지. 내가 자주 얘기하던 이런 양비론자 개새끼 그냥 바로 할정 드릴게요. 정지 이미 2회 당했네요. 닉네임도 오줌이야. 어. 바로 줄게요. 예.
해야지 삼지 나오시지. 리밋 해제 시 350km가 넘는다는 혼다의 괴물 바이크? 크, 2020년식 예, 트리플 R이 나왔네요. 예. 정말 이런 머신 보고 타중 머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스로틀을 확 까면은 바로 바퀴가 들려가지고 예. 야, 정말 이 일제 바이크 내구성의 혼다. 브렘보 디스크도 달려. 브렘보 쪽에 브레이크 달렸네요. 기가 막힌다. 와. 제 거보다는 싸요. 근데 이 R차 중에서 또 바이크 얘기만 30분 정도 얘기하겠네. 씨 봐봐, 앞바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힘이 좋은 애들은 기가 막히네. 제가 진짜 살만 덜 쪘어도 이런 R차 타고 다녔을 텐데. 뒤에 배달통 달자. 축천할. 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윌리를 이렇게나 멋있게 우리 여성분이. 근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네. 누구 단톡으로 꺼져. 예, 네, 이분 돌아가셨어요. 윌리 하다가 여자 윌리 치면 진짜 구글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리터 중 뻥 마력 제일 심한 트리플 R 가격은 사악한데 프리미엄 리터급 중 제일 쓰레기. 그치. 또 바이크 얘기 나오니까 또. 자, 다음. 다음. 남자들 걸음 요란과 볼 때 왠지 입살짝 가림. 요즘 여군 군기라 그래요. 네. 중간에 혐절 있는데 뭐냐? 여기 대위인데, 대위 분이신데 옆에 있는 하사가 맛있다고 툭 치는 거예요, 몸을. 예. 네. 어,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예. 네. 다음. 선 넘은 만원짜리 돈가스 정식. 이거 어저께 보여드렸었던 그 저 맛상무 아저씨가 다녀갔던 그 만원짜리 돈가스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인데 선을 많이 넘긴 했네. 먹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와, 일반인 후기래. 와. 남은 건 포장해 간다고 합니다. 이게 뒤진다 돈가스네. 야. 다음. 이번 주도 로또 소식 올라왔습니다. 1등 28억 5,560만 2,125원인데요. 어, 부산 기장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로에서 나왔네. 이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남양주시 여기저기 많이 나왔네요. 예. 이야, 검단에 이거 로또 1등 맞으신 분 계시네. 여기서 한 10km 거리인데. 부럽습니다,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야, 로또? 랄프는 얼마냐, 랄프야? 뭐 사는 거 사는데요? 로또 하나 사갖고 저기 5천 원인걸요?
5천원? 네. 한 장에 5천원? 다섯 줄이잖아요. 지발 하루에 30만 명 나오는 코로나. 아, 한 줄에. 아. 한 줄에 1,000원에서 다 그 다섯 줄 5천원. 아, 그래서 전에 다섯 장 나왔던 게 그거였구나. 한 번으로만. 주작 아니네. 난 그거 진짜 주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 하나에 1,000원.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로또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돈이 많아서. 아, 돈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로또라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그 허상이라는 거지. 아이, 지랄아. 진짜. 아이, 부자 프레임 좀 씌우지 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또 100개. 할 수 있는 마방이 낫지. 요즘 남편의 조건 28억 넘게 있잖아. 그만해라. 로또 해본 적 없는 놈이 코인질은 누구한? 저건 1등을 노린다기보단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을 사는 것 같다. 오, 되게 좋은 얘기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새끼. 희망을 산다. 희망을 산다란 말이 굉장히 또 좋은 말 같다. 안 사면 0%인데 사면 1%라도 있잖아. 어차피 0%인데 뭔 1%라도 있다는 소리야. 아예 0%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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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렇게까지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요즘 남편의 조건 볼게요. 어떤 쥐약 처먹으신 주부분께서 쓰신 글이에요. 여자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2. 해주는 음식에 이의가 없어야 하며 3. 얼굴과 몸매는 삼삼해야 하고 4. 여자가 내리는 결정에 사사건건 참견하지 않으며 침대에서는 오하고 소리가 나게 해주어야 하고 성격은 77 맞지 않아야 되고 정력은 88해야 되고 이거 숫자 틀린데? 3, 4, 5, 6 6은 왜 뺐어? 정력은 88해야 되고 언제나 늘 고고하고 자상하게 말을 해야 하며 경제력은 빵빵해야 한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분이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해주는 음식에 이의가 없어야 된다. 음식이라도 해주니까 음식 안 해주고 그냥 동네 나가가지고 요즘 주부분들이 이제 뭐 이게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동네 나가가지고 이제 저 무슨 뭐지 그거 밀키트 요즘 아파트 부근에 이제 밀키트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4시 무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서 이제 하나 쓱 사가지고 그냥 물 500ml짜리 하나 싹 붓고 그리고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음식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도 음식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머리 긴 코트같이 생긴 면들이 접 한다고 생각하니까 토악질 나오네. 다음 야인시대에서 7인치다 제가 이걸 패러디한 걸 어떻게 또 찾아내셨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도 7인치 닭 했었을 때 그때 참 누가 알아주셨으면 했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야인시대에 나왔던 장면을 패러디하는 거였거든. 사실 제가 이걸 이제서야 발견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전설의 7인치 닭. 군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려질 수도 있다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 개편 예정. 군복무 24개월 주장 등을 해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가
사무총장에는 이전에도 이 대표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한기호 선대본 국방안보특보단장이 복귀를 한다. 한기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현역 3선언한 이 의원이 5.18 음모론, 군복무 24개월 등을 주장했었다. 자살하면 그만이야. 저녁했어. 와, 도나오네 시기펄. 하지만 전 갔다 왔습니다. 우짤님이 이건 아니다. 지지 철회한다. 자, 야, 나 갑자기 했던 생각인데, 여성가족부를 남겨놓는 대신에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려면은 군대를 갔다 오는 거 어때? 군대를 갔다 온 여성만이 여성가족부 활동을 할 수 있다. 줄까? 개소리 하지 마. 그래도 안 된다. 사라져야 함. 아, 맞아? 내가 왜 뱀이야? 20살에 월 200에 24개월이면 괜찮지. 역시 이색이 목포 사람 아니랄까? 아니, 뭔 소리야. 색 좀 묻어 있네. 한문열 TV에 또 레전드 갱신했는데 자전거 운전자분을 이렇게 쳤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세게 박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속도가 한 50에서 60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갓길에다가 갓길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계시다가 아마 핸드폰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뒷방 놓고 쳤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후미등 같은 거, 그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망사고가 났을까? 속도가 아무리 빠르지 않더라도 만약 후두부 쪽이 땅에 먼저 닿았다면 가능성이 있다. 저 속도여도 무게랑 속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보다 훨씬 더 세게 느껴진다. 상향등 안 킨 것도 참 레전드긴 하지. 예. 이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 오토바이 타고 둘이 스탠드업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경찰한테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박아가지고 오토바이 왔다가 딱 세우고 한 명은 내려버리고 이 상태에서 도망간 거야. 근데 이렇게 도망간다고 살겠냐고. 참 멍청한 사람이야 이 사람. 당황해서 그렇겠지만은 이 경찰한테 도망가다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맞잖아. 어차피 잡히는데. 무판이네 거기다가. 번호판도 없이. 이걸 왜 올려? 이번 페이지까지만 볼게요. 대한민국 영부인 시리즈 최종판. 진짜 이쁘 고우시긴 하죠, 그죠? 예, 진짜 고우시긴 하다. 72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포샵질을 해놨어?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가가 본 남녀 차이. 술 먹다가 왔는데 왜 저만 아쉬울까요? 시벌 유유 집까지 택시 태워 보내줬는데. 남자랑 술 먹다가 집에 들어오신 이제 코순이 분이신데 아쉽다고 집까지 택시 태워서 남자 보냈다고. 그럼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오시죠. 예, 전화로 오세요. 예, 자, 아무튼 얼굴. 직원이 20명짜리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가 분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 적게 받는다. 여자는 남자보다 승진 기회가 적다. 똑같이 일해도 대우가 다르다. 라는 이런 여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주겠다. 본인이 하는 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합한 일이다. 그래서 여자를 좀 더 많이 뽑는 편인데 안 볼게요 그냥. 아이씨 마 길어. 길어. 침착맨 아저씨가 뭐 논란이 있었어요? 좌착맨은 뭐야? 뭔 말이야? 억가 아니야? 억가? 억가 아니야? 억가? 그치? 억가야 억가. 보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억울한가 보다. DC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긴 함. 여러 명이서 이제 광기에 물들어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지? 읍간에 근거가 있다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침착맨 아저씨는 같은 입장이잖아. 같은 방송하는 이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이잖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좌파면 여러분들 방송 안 볼 거야? 내가 좌파면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고 안 보고? 그 정도야? 안 본다고? 나 오늘부터 애국하는 코트로 저기 닉네임 바꿔야겠다. 예, 저 닉네임 바꿀게요. 애국하는 코트로. 예, 무섭네. 아 근데 인방판이 왜 이렇게 다들 그 우파로 좀 이렇게 물들어 있네. 젊은 층들이 요즘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공산주의자이네. 이 방송 보잖아. 진짜요? 공산주의자가 제 방송을 봐요? 왜요? 근데 저는 님이, 저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대한 허들이 전 굉장히 낮아요.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선족이라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중국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노래하는 코트라 바꿀 필요 없어. 거북 유방 단면들 지들이 싫어하는 똥팔육이랑 똑같은 짓거리 한중 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 똥팔육. 거북 유방 단면. 근데 영막 뒤지게 쳐먹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유유. 킹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요. 침착맨 가세연이 물었다 카페에 있음. 아 진짜? 경비 응신들이 잘 나가니까 건수 잡고 사상 검증하는 거지.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 북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깔 필요가 없지 않아? 간첩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방송 보는 시청자들한테 사상 주입시키는 게 아니면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 갖다 씨발 지랄들이야? 잘 나가니까 폼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좌파
좌파냐고? 아니 난 좌파가 아니야. 스포트야 철구방에서 전자녀로 너 언급했는데 반응 나쁘지 않더라. 철구 콘텐츠 떨어지면 합방 준비하자. 내가 무슨 철구 방송에 무슨 저 도구야? 아 우리 LQD 형님께도 찬자를 나따따비또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왼쪽 성향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예. 아 내가 툴이야? 아 내가 뭐 아니 난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나락을 가고 내가 아무리 저기 해도 원래 인방판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나가면 견제받고 시기받고 하는 거야 시입할 뒤야지 색이야. 아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 형들이 빠지잖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냐? 한국 스타일로 변신한 일본녀. 화장을 한국식으로 했다. 어우 이쁘다. 확실히 다르네. 일본은 뭔가 수수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근데 원판이 이쁘니까 무슨 화장법을 해도 이쁘지. 생얼로 다녀도 이쁘겠다. 대일본 제국. 다음 군대 식단 보고 현실을 부정하는 미필. 미필인데 군대 가면 이런 거 먹어야 됨? 정말 저 따위 밥을 먹음? 헤? 저런 거 먹기 싫은데? 존나 맛있겠는데? 예 미역국이랑 밥이랑 김이랑 소야. 소소한데? 이거 다 먹고 정도. 나서 이거 딱 쓱 말아먹고 마지막에 서울우유 쓱 먹으면 좋지 않아? 난 그래도 제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병제대를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난 군대에서 먹었던 밥들은 다 맛있었던 것 같아. 진짜로 입에 안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 야간 근무 끝나고 보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 적응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긴 했지. 병장도 뛰어가지. 그렇지 맛있지. 소세지도 많이 줬네. 당근만 쳐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병장도 움직이게 하는 아침 식단인데. 저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데 저걸 먹으러 오와열 맞춰서 10분 걸어가야 했던 게 아 아직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들어가잖아. 입장 탈모 하면 이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거 기억난다 옛날에. 식당 입장할 때 날에 야간 근무 끝나고 라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탈모 하면 이제 탈모해. 아니 탈모가 맞아. 모자 벗는 걸 탈모라 그래 군대에서. 이 씨발 미필 새끼들아. 아 그 훈련소 그렇지. 훈련소 기억이 남네. 모니터 파괴남. 그 망치로 갔다 모니터 싹 다 뽀개버리네. 어디야? 난 아직도 형이 군필인 게 믿기지 않아. 관상은 누가 봐도 대공인데. 나 저기 그 군필인 척 지린의 의경 출신인데 웃기네 기운. 아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꺼들먹거렸습니까? 뭐했습니까? 아니 저기 저 선임분들 제가 비만소대 나왔어요. 예. 남들보다 구부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존나 이쁜가 보다. 내가 만났던 금수저 남들인데 줄 세우기 들어가네요. 여자들도 이런 짓을 하는구나. 남자들도 솔직히 그런 짓을 하는데 자기 전에 쓱 누워가지고 적적할 때 이제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을 딱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걔 참 괜찮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나 봐 여자들도.
볼게요. 부모님이 매출 2천억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씨발 내릴게 첫 줄부터 개지랄병 하고 있네 미친년이. 지랄병을 잡았네 병신같은 년. 2천억대래 미친년. 에휴 뒤져라 그냥. 첫 줄부터 내려버린다. 게시팬이 망상충들. 오케이 한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7살짜리 아이가 100m를 13초대에 주파했다 그래요? 역시 흑인인가? 우사인 볼트 기록 깨지나요? 느린데? 예, 이 친구. 와, 옛날 오락실 게임에 있던 그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달리는 그 캐릭터 같다. 그 올림픽. 와, 미쳤다. 7살이잖아, 여러분들. 미국에서 태어난 2011년 8월생이고 머리가 긴데 남자임. 4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고 19년에 7살 때 100m를 13.48초에 주파했다고. 차세대 우사인 볼트라고 불리는 이 친구 굉장히 총만 박는군요. 예. 이름이 루돌프 잉그램이래. 얼마나 휘우치를 갈겼으면. 루돌프 잉그램 맞잖아. 루돌프 잉그램. 몇 초에 올라온 글인데 생각할수록 이번 정부가 노인들을 너무 살려놓은 것 같아. 난 그렇거든. 코로나 초기 대처로 노인들이 너무 많이 살려놓은 게 독이야. 영국만 봐도 돈 안 되고 정부에 부담 주는 노인들 다 죽어가는 거 기사 뜨고 논란되도록 모른 척 방관했는데 한국도 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대부분 능력 없는 노인들이 이 뽑으니까. 너무 같긴 했는데 나 진짜 정권 바뀌고 노인분들 돌아가실까 봐 걱정돼. 냉정하게 국가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맞긴 함. 선거 지니까 이제 노인 탓하는 거 봐. 잘 살고 눈빛에 안광 제대로 있는 노인들 보면 일 뽑는다. 입 뽑는 노인들은 지들이 지 사다리 걷어 차는 거. 내가 전쟁 나면 저 시벌년들 모래사대 대신 쓴다. 사실 윤석열 된 것도 노인분들이 진짜 힘써갖고 된 게 굉장히 큰데. 아 무섭다 쟤네. 여성 인권을 위한답시고 정작 본인 할머니를 죽여야 한다는 그녀를. 티라노 귀신은 뭐하냐 저런 것들 안 잡이먹고. 나라별 드라마 특집 한국 영화 클리셰. 한대 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지? 미드 왜 이렇게 섹스를 많이 하지? 중도 왜 이렇게 현생을 많이 하지? 일도 왜 이러는 거지? 처먹다가 당뇨 걸려서 노인보다 먼저 갈 면들이 응 기웃기웃. 존노 재미네. 4050은 주... 이거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주작 아니야? 뭐야? 드라마를 안 봤고 우리가 이건 공감하기가 힘들다. 일본에 있는 정액제 술집이래. 이 정액제 술집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술 정기권을 도입한 술집이 화제라고.
우리 돈 3만 원으로 1개월간 매일 들러서 250종류의 술을 무한정 흡입 가능. 단, 들를 때 안주 2개 주문이 규칙이라고. 제일 싼 안주 기준으로 두 번만 방문해도 본전이라서 술값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 그래요. 비싼 안주로 시키는 성향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야, 진짜 신박하다. 진짜 신박하다. 아이디어 존나 좋다. 캬, 술 정액권이라. 갈 의향 있어요, 여러분들은? 난 술 별로 안 좋아해갖고. 한국 아재들 알코올력이면 적각에 망하지. 그치.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으니까. 청액조 사람의 겨드랑이 냄새에서 편안함을 느끼나 보다. 귀엽긴 귀여워 고양이들. 구급 공무원들의 단톡방이라 그래요. 아주 이성이 줄줄 선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구급 공무원이 되고 나서 말이죠. 고르시면 돼요, 천천히. 공무원이면 바로 결혼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요. 제 친구 동생 공무원 구급 학교 가더니 진짜 세 식구 24평 살던 애인데 부잣집 자제분이랑 결혼하더니 지금 대치동 포스코더샵 63평에 삽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길이 열린 거나 다름없어요. 어? 예? 대박이다. 합격만 하시면 의사, 약사 전혀 꿈이 아니에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집안에 의료인 한 명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니까 자, 이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하나만. 경찰 대동에서 간다는 초고가 당근마켓에서 거래에 올라온 건데 요거 그거 예전에 GD가 찾던 그 시계인가? 리차드밀? 경찰 대동에서 거래합니다. 전액 5만원권 거래 원합니다. 계좌이체, 수표, 일절 안 받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계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육거리 시계방에서 문 잠궈놓고 진행해봅니다. 새거 사서 차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서 기스, 깨짐 없습니다. 현금 다 받을 때까지 시계 못 건네드립니다. 큰 금액인 만큼 신경 써서 거래합니다. 내고 문이 안 받습니다. 3억 7,500만원. 이게 그 세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리치드밀 당근 마켓은 올해 세법이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네. 매너 온도가 근데 25도네. 안 살 거면 말하라 꺼져라 막 이런 건가? 매너 온도 보고 막 거래 안 하려고 하고 막 하기도 그러겠다. 당근 마켓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자, 찐막으로